너를 뭐 할 거냐면 숨을 쉬고 호남을 거해. 일단 이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게 뭔지. 이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인데, 순물질이랑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물질을 뭘로 구별한다? 구별해 보자면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한다. 뭐하냐? 전화 왔어요. 전화를 왜 받냐? 수업 시간에. 좀 이따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었어요. 아 뭐냐? 잠깐만요. 문자 한번 보내볼게요. 정체가 뭐냐? 대체? 잠깐만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뭘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눠본다면 뭐가 있고? 이렇게 나눠볼까? 이렇게 일단 쪼개볼 수 있죠. 물질을 둘로 나누면 하나 이제 순물질이 있고요. 순진한 물질. 맞아, 비싼 의미야. 순진한 물질. 여기는 이제 혼합물이 있어. 혼합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한 종이야, 한 종. 물질의 종류가 한 종류인 거야, 한 종류. 혼합물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인 거야. 한 종류로만 된 게 순물질,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인 게 혼합물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물질을 이렇게 구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순물질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순물질을 둘로 나눠볼 수 있고요, 혼합물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물질을 나누는 첫 번째, 우리는 콧원소물. 콧원소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혼합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균일 혼합물이 있고, 균일 혼합물과 지금 그러면은 균일 혼합물에 탄산으로 있잖아요. 그럼 탄산으로 흔들어 지켜도 계속 균일해요? 네, 균일하고 균일하게 되어있어. 불균일 혼합물로 구별이. 자, 여기서 호던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물질 구성원에 원소가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게 호던소 물질. 화합물은 원소가 몇 종류냐면 두 종류 이상인 거.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화합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율이 일정. 비율이 일정하고, 불균일 혼합물은 위치에 따라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Yes. 그러다 보니까
순물질 같은 경우는 물질의 성질이 비슷하지만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섞여있는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간단히 순물질과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것들이니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가지 물질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산소. 산소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할까? 산소는 어디에 속할까? 아, 산소는 공기면 그 혼합물일 텐데 산소는 수물질이요. 산소는 수물질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겠어? 호론소 물질이요. 호론소라고? 호원소예요. 왜요? 호원소. 요 호시예요. 호이란.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물. 물은 뭘까 그럼? 물이요? 물. 수소랑 산소랑 그치,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을 하잖아. 그럼 화합물이. 그치, 물은 그러면 화합물이 되겠구나. 좀 더 나가서 식초. 식초요? 사과 식초. 식초는 그럼 뭘까? 식초 뭘로 만드는지 모르는데요. 식초는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 물과 아세트산이 섞여있어. 그럼 뭐겠어? 섞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치. 화합물이.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균일 혼합물이겠지. 물로 섞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 두 개 이상? 아, 두 개 섞여? 섞직? 아, 이상.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한다. 뭉친 게 아니고 섞인 거구나. 그쵸. 그러면 흙탕물.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렇지, 흙탕물은 불균일 혼합물이죠. 흙이랑 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어디서 할까요? 포도에서 물질이요. 암모니아는 화합물이죠. 뭐 들어있어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 있는 게 암모니아죠. 수소 질소 결합해 있는 게 암모니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몇 개만 좀 더 해봅시다. 다이아몬드. 포도에서 물질. 딱 봤지? 아니 이건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이아몬드 지들끼리밖에 안 깨지니까. 다이아몬드가 뭘로 이루어진지 모르잖아. 흑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원자 구조가. 그거밖에 모르는데. 원자 구조가 비슷한 게 아니라 흑인이랑 완전 달라요. 그 동일한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지. 비슷하다는데. 전혀 다릅니다.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여기 압력을 전혀 다르다잖아요. 전혀 다르다고요. 왜요? 흑인이랑 다이아몬드는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 근데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잖아요. 꼭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에탄올은 화합물이요. 그치, 화합물이겠지. 근데 에탄올 오버되어 있어요. 응? 방금 책 봐서 그런데 에탄올 오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 O2 이렇게 쓰죠. 네.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고, 물은 H2O잖아. 네. 식초는 아세트산과 뭐가 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예요. 흙탕물 같은 경우는 여러 입자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고, 암모니아는 NH3.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C 이렇게 씁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거. 에탄올은 C2H5OH.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화학식이죠, 화학식. 화학식. 화학식은 배워도 모르니까. 일입니다. 저 숫자가 왜 들어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 숫자가 왜 들어가냐고요? 네. 숫자가 왜 들어가면 산소 원자 두 개로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겠어? 탄소 원자 두 개랑 수소 원자 여섯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질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세 개가 결합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분자식을 물어보고 있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얘기라도 이해했으면 됐죠. 아, 예,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자, 이러한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뭘 가지고 볼 거냐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녹는 점과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자, 여기는 가열한 시간, 여기는 온도예요. 0도씨부터 물을 가열을 합니다. 물을 가열하면 물은 몇 도씨에 끓기 시작을 해? 몇 도씨에 끓기 시작하죠? 102호. 100도씨에 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입니다. 이건 물이고요. 물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물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소금물이다. 소금물이다라고 하면 소금물은 어떻게 끓어오르냐면 이런 식으로 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금 비열이 높아져서 보세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지. 물과 소금물 지금 어때요? 무슨 차이점이 있지 지금? 차이랑 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물엔 뭐가 일정해? 끓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100도씨예요. 100도씨에서 물은 끓잖아. 네. 근데 끓는 점에서의 온도가 어때? 똑같아요. 그치. 물. 물은 지금 어떤 특성이 있느냐? 끓는 점이 일정하죠. 그치. 근데 소금물은 어때?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한가요? 끓는 점이 일정하냐고. 네? 아니요. 아니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 그치? 구간도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구간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녹는 점은, 아니, 끓는 점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뭘 볼 거냐? 몇 칸으로 했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했죠. 네 칸?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네 칸 맞는데. 뭐가 네 칸인데요? 칸수. 칸이 있어요? 아, 7번 칸. 7번 칸. 뭔가 되게 길고 짧아 보이지 않니? 밑에서 짧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짧아 보이지 지금. 예. 이유를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네 칸 맞네. 희한하네. 앞쪽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차가 뚱뚱해 보이고. 그런가? 이거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시간. 온도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얼려볼 거야. 얼릴 겁니다. 어떻게 이제 얼릴 거냐면 물의 온도를 쭉 내려요. 일정량이 쭉 내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은 어때? 일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물이야. 근데 소금물은 얼리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지 않으면 안 얼고 이렇게 되죠.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은 어때요? 물은 뭐가? 어느 점이 일정하죠? 어느 점이 일정하지? 일정 온도에서 얼더라. 이때 온도가 얼마입니까? 0도씨죠, 0도씨. 물은 어느 점이 일정해? 하지만 소금물은 어때요? 어느 점이 일정한가요?
전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일정하지 않을까? 그건 바로 물은 뭐고? 물은 뭐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뭐니까? 소금물은 뭐니까? 혼합물이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네. 순물질은 물. 그러니까 어는 점 또는 이제 끓는 점을 뭐라고 얘기해? 아니 녹는 점을 또한 뒤집어 얘기하면 어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음을 녹여서 녹이게 되면 이제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면서 이제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녹는 점이 되겠지. 근데 보니까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다 어때요? 다 달라요. 물은 일정하지만 소금물은 일정하지 않아. 왜? 그건 바로 소금물이 혼합물이기 때문이죠. 혼합물이면서 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소금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 소금물이 섞인 동안에 물은 여기 소금물에 포함된 이 소금물에 포함된 물 있죠, 물. 네. 물은 어떻게 되냐면 끓어. 끓는 걸 뭐라 그래? 기화가 되죠. 근데 물은 기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소금물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물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화가 되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집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금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뭐 돼? 응고가 됩니다. 물이 응고가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전히 여기서 소금물 농도가 어떻게 된다? 소금물 농도는 더 진해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특성이 똑같아요. 물 분자는 일기압 조건 하에서 영도에서 녹고 백도에서 끓는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만 소금물은 농도에 따라서 엄연히 그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반응성이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과 에탄올을 섞었어. 물과 에탄올을 섞습니다. 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 끓여. 끓이게 되면 어떻게 끓어오르냐면 물을 끓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구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은 어떤 거냐면 이 구간은 자 여기가 한 78도면 되고요. 왜 78도예요? 여기가 78도 정도가 돼요. 왜? 여기가 78도 정도 되는데 이 78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에탄올이 끓는 점입니다. 둘 다 그럼 190 안 넘어야 되잖아요. 뭐가? 둘 다 그 아니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으니까. 더 낮으니까 에탄올부터 끓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자 에탄올이 뭐 하는 동안? 에탄올이 뭐 하는 동안? 기화되는 동안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끓고 있어요.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거지. 아직 물은 끓지 않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거지. 아.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다 예를 들어서 100도씨가 되게 되면 이제 물은 여기서 이제 일정한 값으로 다
100도씨가 되면요. 여기가 몇 도씨라면 100도씨가 되면 알겠습니까? 여기는 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물질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거나 되겠나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혼합물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우리는 요 혼합물을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봐야지. 책에 나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는 뭐만 넣었을 때, 에탄올만 넣었을 때, 에탄올만 끓였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은 물만 끓입니다. 물은 비열이 크잖아. 네. 물은 비열이 그냥 조금 더 늦게 끓겠지. 이 정도에서 끓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과 에탄올은 각각 이렇게. 그럴 때 에탄올과 물을 혼합을 시켰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올라가. 그냥 중간에 쭉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주황색은 뭐냐면 물과 뭐 에탄올을 섞어줍니다. 일정 구간이 안 나타나잖아. 네. 여기 에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정 구간이 나타나고 물은 일정 구간이 나타나지만 물과 에탄을 섞으면 여기에서야 이제 일정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쌤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지? 네, 그나마 이게 가장 과학적인 것 같아요. 평소엔 비과학적이었습니까? 아니, 평소에도 과학적인 게 그나마 가장 뭐 어쩌라고? 아니, 잘 그렸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혼합물을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이 혼합물은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자, 혼합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콜라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기존의 순물질이 가지고 있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특성을. 특성을 좀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특성을 좀 바꿔갈 수가 있다. 즉, 혼합물을 쓰면 뭐 할 수 있냐면 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요. 끓는 점을 조절할 수가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한 게 이제 뭐예요? 이런 걸 이용한 게 뭐야? 땜납. 납은 5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근데 땜납, 우리 이제 이런 전기 회로할 때 쓰는 땜납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납에다가 불순물을 좀 섞어줌으로써 녹음을 좀 낮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액 같은 거. 물은 얼지만 자동차 이게 안에 돌아가는 부동액 같은 경우는 안 얼잖아. 물에다가 이제 혼합물을 섞어주게. 아, 그래서 어느 점을 높다 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기 퓨즈. 전기 차단기에 들어가는 퓨즈 같은 경우는 어때? 일정량 전류가 흘러서 너무 높은 온도가 끊어지잖아. 누전을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이쪽이 어떻게 혼합물이에요? 이거? 예. 이거는 금속 여러 가지 섞어줘요. 아, 그래서 녹는 점도 그래서 요러한 것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조절해 주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순물질과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있을까? 색이나 맛이나 냄새나 소리요. 소리? 소리? 뭐 촉감이라던가. 또 이제 우리가 아무도 구별할 때 뭐 굵기나 모양이요. 아니 어 그게 뭐야? 결정부죠. 뭘? 아니에요. 너가 모양이라길래. 그리고 모양이 똑같은 어, 거죠. 그래. 결정 구조.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게 이제 겉보기 성질입니다. 근데 이게 순물질은 뭐하고 이게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자,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구별하는 거야? 물질을 분류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는 겉보기 성질도 있지만 또 뭐 있어? 밀도라던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다른 말로 어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물질 중에 이제 변하는 것도 있지. 변하는 값들. 예를 들자면 내가 물이 100g이 있어. 물이 100g이 있어. 물이. 그때 이게 물이 100g이면 100ml 있단 말이야. 아니. 100g이면 100 아, 밀리리터. 100g이면 100ml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1g은 원래 1ml였어요. 예, 그 정도 돼요.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밀도가 1이잖아요. 물 100g 있으면 100ml. 얘가 200g 있으면. 200ml. 그렇지, 200ml지. 그럼 여기서 질량이나 부피는 변해 변하지 않아. 질량이나 부피요? 질량이나 부피는 지금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고 있어.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 변하죠. 질량과 부피는 변합니다.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세기 성질. 이건 변해요. 근데 밀도는? 밀도는 같을 것 같은데요. 밀도는 일정하죠. 부피분의 질량에 보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 자체가 뭐하고, 질량이나 부피는 변하더라도 밀도는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값이더라는 거. 순물질은 이런 물질의 특성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이러한 특성 자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물에다가 소금을 얼마나 섞는지에 따라서 소금물의 농도가 달라지잖아. 그럼 얘의 밀도는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나요?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번 마음에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